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오랜만에 시승기를 찍는데요.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지프, 랭글러, 이게 루비콘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루비콘 차량입니다. 네, 괜찮으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수원 지프 전시장을 다니고 있는 이제 이지홍 대리라고 하고요. 수원 전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에서 가장 큰 매장이기 때문에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기소개가 다른 딜러분에 비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주행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진짜 이 완전 오프로드 차량이라 그런지 그 미러 자체도 디자인이 딱딱 틀리네요. 그렇죠. 네. 각져 있는 듯한 느낌이. 예, 뭔가 군용차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그 감성 때문에 랭글러 구입하시는 것도 있으시니까. 아, 네. 네. 일단 주행해보면서 네. 이건 전자식 기어는 아니네요. 대부분 그쵸. 그냥 일반 기어고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다른 차들 요즘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대시보드가 잘 네, 근데 수직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랭글러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가 좀 짧은 편에 속하기도 네. 하는데 그래서 스티어링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만질 때도 이게 규격이 좀 느낌이 다르시죠? 네, 가까워요. 차가 높아 보여요. 굉장히 높은 차량에 속하니까요. 일반적인 SUV보다도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탔던 것 중에 포드 네. 익스페디션을 시승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 차도 꽤 높아요. 예, 높아요. 근데 이것도 높네요. 제가 사실 지프는 블로그 시절 때 2년 전 그때 처음 시승했던 것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상. 2년 전쯤에요? 네. 그러고서 지프 만나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대리님께서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프에 대한 경험이 진짜 없어요, 제가. 그러시면 뭐 나중에라도 네. 또 이렇게 한 번 더 오시면은 뭐 시승 또 해보셔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이번에는 루비콘 찍으시는 건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오버랜드도 한번 경험해보시면은 비교 체험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런 차량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랭글러를 태워드릴 때 네. 이제 두 가지 다 웬만하면 태워드리는 편이에요. 조금 비교 시승이 되기도 하고 근데 아까 네. 전에 두 번 시승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시승해야 되는 게 나중에 피곤해요. 그러면 저도 피곤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천장도 원래 대부분 그냥 일반 보던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스폰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쵸. 비슷한 그런 걸 봤는데 여기 완전히 뭐 좀 알루미늄 기능이나 뭐 플라스틱처럼 좀 쎄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 운전병이었었어요 원래 군대에서. 아, 그러세요? 그 군용차 생각나요. 지금 군용차도 이 디자인 딱 비슷하거든요. 여기 완전 쎄 이런 거 있고 그 기어봉도 다 네, 전부 들어. 다 옛날 거고 그 옛날적인 감성은 딱 지금 느껴져요 타보면서 이게. 그쵸. 근데 차가 핸들도 크잖아요. 예, 핸들도 크면서 근데 핸들이 지프께 더 좋죠 사실상. 근데 거는 완전히 플라스틱이잖아요 자체가 다 옛날 거죠. 여기 신호등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시게요. 사각지대 연구 장치도 딱 잘 들어가 있네요. 사실 운전하시면서 사각지대 요거만 하나 기능이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편하고 안 불편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 지프라는 자체가 지금 이 사각지대 경보 장치 네. 이런 옛날 감성적인 가진 차량은 어떻게 보면 처음 타는 사람에게는 시야가 좀 다소 불편하게 그치.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쵸.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안전상 면에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블로그 시절 때 또 하나 탄 게 있는데 랜드로버 디펜더라고 네네. 그거와 랭글러 비교를 많이 하나요? 사실 디펜더랑은 비교를 많이 안 하시긴 하세요. 사실 그렇죠. 네. 디펜더랑은 비교 자체가 아니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타봤을 때 좀 비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좀 지금 타보면은 랭글러가 또 압도적이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비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디자인도 느끼기도 하고 차량 자체가 좀 느낌 자체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겉에서 봤을 때 그 비슷한 느낌이고 안에서 막상 타봤을 때는 전혀 다른 차량이기도 하고 예, 진짜 달라요. 그리고 손님들이 사실상 구매하실 때 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디펜더나 이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디펜더는 승용 좀 오프로드 섞인 느낌인 반면에 그쵸. 랭글러 완전히 좀 오프로드 성능 좀 그런 그쵸, 거에 네. 감성적 있죠. 이 감성 자체가 사실상 다를 수밖에 없죠. 서로가 맞아요. 똑같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팬매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디펜더랑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사실 손님이 디펜더랑 먼저 역질문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긴 하거든요. 없어요. 네. 오히려 그냥 같은 차량 크기
뭐 이런 것만 비교하시고 거의 잘 없으시더라고요. 이 차량은 비교 차종이 없는 차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 요즘 SUV들이 이런 오프로드적인 감성을 나오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BMW 봐도 그렇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에 이제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살아남은 차량은 랭글러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랭글러밖에 진짜 없어요. 봤을 때 요즘 공도에서 이게 보이긴 보여요. 좀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여성 유튜버 분이거든요. 랭글러 출고하셔서 타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게 생각나네요. 지안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아직 여성 유튜버 분들 사실 인지도가 아직 그러니까 지안님도 한번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제가 주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 만 명인가 지금 2만 명 됐어요. 그분이 2만 명이 엄청 많네요. 재밌어요 그분 영상도. 남자친구랑 그 이제 랭글러 가지고 또 차박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차박도 많이 하시고. 예, 이게 차박 용도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그렇죠. 일단은 트렁크 자체가 풀플랫이 되니까 이제 차박하기도 굉장히 좋고. 예, 넓다고 해요 이게. 네. 예전에 블로그 할 때 한번 잠깐 봤었는데 진짜 넓긴 해요. 그리고 사실 풀플랫이나 이렇게 접혔을 때 거의 일자까지 되는 차량들도 거의 없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차량들을 주로 만들기도 해서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앉아서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고 자체가 낮으니까 이제 천장이 좀 낮아서 이제 앉았을 때 천장에 불편한 감이 있느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앞바다리하고 딱 앉았을 때 천장 자체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좀 차박하실 때 용이한 편이에요. 아, 그나저나 비가 내는데 그 자동 와이퍼는 어떤 건가요? 이걸 돌리시면 되네요. 아, 이걸 돌리면 이렇게 하면 되나? 쉐보레랑은 좀 많이 다른데 제가 쉐보레 차도 미국 차잖아요. 그쵸. 그걸 타고 있는데 아, 이건 또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구나. 하필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계속 장마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 외관 찍을 때 원래 밖에서 찍거든요. 아, 그러세요? 안에서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지. 찍을 것 같아요. 아, 저 조용히 찍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느낌은 좀? 근데 우선은 장거리 좀 나가봐야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차가 높다 또 옛날 감성적이다라는 이런 느낌밖에 없으니까 이 주행감은 좀 나가면서 느껴봐야 돼. 혹시 스포츠 모드 그런 거 어디 있나요? 이 차량은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어요. 아, 모드 두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잠깐 여기서 4륜구동으로는 바꾸실 수가 있긴 한데 엔진 소리가 팍 퍼지네요 이때부터. 이게 뭔가 터보압이 딱 밟아주는 느낌 쫙 터지는 느낌. 이거 잠깐 밟아봤을 때 이게 은근 잘 나가던데요. 진짜 잘 나가네요. 랭글러 말도 안 되게 사실 이런 차가 에이 밟아도 뭐 나가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착각에서 벗어났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군용차 탔을 때도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군용차라는데 배기음이나 팡 이렇게 맞아요. 들리니까 그냥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군용차는 기어도 무겁잖아요. 네, 기어 자체가 무겁죠. 근데 얘는 뭐 자동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우연찮은 기회로 한번 운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군용 그 4톤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렇게 뒤에 사람 태우고 다니는 그 트럭 있잖아요. 4분의 5톤. 맞아요. 그거 한번 K511. 네, 그거 저 이제 대형 차량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운전보다는 K711이라는 5톤 덤프 그걸 탔었거든요. 닷지랑. 근데 확실히 잔진동이나 그런 건 지금 이런 게 딱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차는 솔직히 처음에 이런 오프로드 산악지형인데 승차감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런 공도에서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아무래도 오프로드 특성상 적응이라 그런 건지 그런 게 없어요. 말도 안 되게 좋죠 이 정도면.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루비콘 차량이니까 거기서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외전 루비콘 차량이라서 이제 그 타이어가 머드 타이어가 계속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머드 타이어? 네. 조금 이렇게 타이어 소음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타이어 지금, 소음이 지금 그쵸.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으셔서 오히려 이제 갤러퍼라든지 아니면 디젤 차량들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조용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미국 차잖아요. 가솔린. 미국 차들 다 가솔린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원덕도 힘차게 올라가네요.
이런 차 특성상 진짜 언덕에서는 진짜 잘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덕 올라가라고 만든 차량이니까. 산에는... 아 이걸 오프로드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네. 그러고 보니 그 어떤 분 동영상 봤는데 네. 오프로드 이거 행사 가끔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물론 이제 곧 있으면 또 4단계 적용 때문에 행사가 안 되잖아요. 네 행사 못하죠. 그게 오프로드 행사 진행했을 때가 이제 거의 사실 기회 잡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쉽지가 않죠. 지금 시국인데 네. 어렵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좀 자주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 네 오프로드 한다고 네. 엄청 비싸요 이거.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행사였어요. 이게 파워탑 모델이시거든요. 파워탑이에요. 네. 그래서 위에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비 올 때라든지 네. 아니면 뭐 평상시에 주행할 때도 조금 소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마치 오픈카 비슷한 개념이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비 오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뭐 생각보다 네 그냥 유리 앞유리에만 신경 쓸 네. 정도만 그거 들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신경이 없네요. 여기에서 조금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천이다 보니까 아 그렇게 이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 비 오거나 아니면 짧게 짧게 왔을 때는 충분히 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거 되지. 그러고 보니까 딱 천으로 느껴지네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이걸 떼어내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떼어내실 수는 있는데 요거 떼어내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뭐 볼트 하나 하나 있어가지고 저 장진택 기자님 그 영상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거 볼트 하나 하나 네.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요거 미국 걸로 한번 봤었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근데 우리나라에서 뗄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산악 즐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실 지금 날씨가 좋으면 네. 좀 이거 열어봐드리면 좋은데 뒤에까지 열었을 때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 정도까지? 네. 그냥 기존의 썬루프랑은 많이 달라요. 썬루프 같은 경우는 유리창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열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까지 완전히 개방이 네, 되어버리니까 고가 타면 되는 건가요? 아래로 내려가실게요. 네. 아 지프랑 진짜 많이 친해져 봐야겠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 타보면서 지프에 대한 세계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껴봐야 되니까. 근데 우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대부분 앞유리가 이렇게 좀 넓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감내 네, 좁아요. 맞아요. 그런 건 있네요. 네. 근데 좁은데도 이게 적응 금방 되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불편할 염려도 없어요 사실. 네. 제가 물론 지프를 안 타서 그렇지 탔었다면야 뭐 근데 금방 적응되네요 이게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네. 어떻게 보면 영상도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게 네. 좀 유리창은 짧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높은 차고 때문에 네. 차선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여요. 확실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앞에 있는 후드까지도 다 네. 보일 정도네요. 조금 다른 차량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앞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잠깐 또 밟아볼게요 여기서. 네. 오, 속도 올라가는 게 쫙 올라가고 이게 결코 얌전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고성능 느낌이 약간 어느 정도 갖추고 들어갔지. 있는 듯해요.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는 진짜 고성능 차량이 있다고 해요. 네. 뭐 지프 중에서. 근데 물론 있어요. 우리나라에 출시는 안 했지만 맞아요. 그게 출시된다면야 좋을 것 같긴 한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X6M이나 네. 뭐 X5M, 벤츠 뭐 AMG라든지 그쵸.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좀 아쉽긴 한 점도 있긴 있어요. 일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플라스틱이네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 루비콘 차량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레드 컬러로. 여러분 레드 컬러로 돼 있으니까 네. 상남자스러운 느낌도 있고. 느낌이 좀 다르죠. 약간 와인색 느낌이라 해가지고 네. 여성분들이 보면은 뭔가 은은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물론 계기판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이게 디지털로 들어갈 뿐이지 네. 나머지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네요 이거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을 네, 남겨놓는 편이에요. 군용 그 느낌이 가까우니까 이 공조장치만 봐도 딱 그 버튼식의 그쵸?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 옛날 같은 버튼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게.
아 맞다, 지프는 그리고 창문 여는 게 여기 있어요. 이거를 네, 창문 열고 여기서 여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그리고 사륜 뭐 그거 흔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탔던 거랑 비슷하다 하더라고. 그 언덕 오를 때 그 L로 그쵸? 두고 또 네. 지상에서는 또 H 무거운 걸로 둬서 그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네. 여기서는 쓸 일이 없겠죠? 네, 거의 사실. 쓰실 일 없고 네. 이제 지금 같은 평상시에서는 네. 한 4륜 기어 정도까지만 지금 같은 EH로 놓으셔도 네. 그냥 평상시에 주행하시면 푸른 기반으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뭐 빗길이라든지 네. 눈길이라든지 만났을 때 차량 스스로가 이제 4륜으로 바꿔주는 기능은 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4륜으로 출발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때는 게 없으시고 네. 아, 사이드 미러도 아까 전에는 뭐 좀 불편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금방 적응되네요. 그렇죠. 아, 랭글러를 생각해보니까 네. 많이 찾는 데는 다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자세히 보시면은 네. 저기 바깥쪽으로 이제 제동 성능도 네. 은근히 좋네요. 네, 바깥쪽에 보면은 이제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딱 거기 보이네요. 바깥쪽으로는 또 그 광각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아, 그러고 보니 이거는 네, 포드 딜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차들 특징이 네. 보면 왼쪽이 사실 그걸 그냥 평광이고 오른쪽이 광각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차 그래서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 보니 저희가 지금 첫 타자네요. 물론 TCS 끄고 제로페이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얼마나 잘 나갈지 한번 보고 저 유턴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이게 우레탄 느낌이네요. 이게. 정확한 소재까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레탄 같아요. 이게 느낌이 좀 딱딱해요. 이게 네.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이런 곳이야 그냥 딱 플라스틱이고 이 스티어링 자체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딱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같아요. 그렇죠.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도 네. 주행하실 때 보면은 아시겠지만 차량 핸들 돌리는데 뭐 불편함 없을 정도로 예, 진짜 네. 불편함이 없어요. 잘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립감이 정말 불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사실 핸들 돌리는데 굉장히 편하게 돌리세요. 근데 이제 뭐 군용 차량 같은 거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정말 무겁잖아요. 무겁고 핸들이 네. 커가지고 또 디자인 그쵸. 자체가 좀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잡는 그립감이 좋지 네. 않죠. 그거는 속력이 붙어도 네. 조금 무겁잖아요. 힘이 넘치다 보니까 이게 미국차의 특징 엔진 토크가 좋거든요. 힘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제가 그렇게 꽉 밟은 건 아닌데 약간 슬립 그 나는 그 느낌이 있네요. 헛도는 느낌 그게. 여기 보면은 컵홀더가 딱 두 개 커요. 커가지고 뭐 페트병 좀 생수병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두기에도 딱 좋겠네요. 어우 깊다. 진짜 차박용도에 걸맞게끔 이게 이 정도 깊거든요. 이 카메라로 보이면 네, 좋겠는데.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이제 USB 포트가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충전하시면서 뭐 사용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장치가 있으시고요. 일단 지금 날씨가 이래가지고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날씨에 따라 또 카메라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차박용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있구나. 이 지프 행사 뭐 오프로드 꼭 행사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고 그랬대요. 뭐 차박 그런 거 가끔 하는 행사도 보는데 가끔 했었어요. 그 1년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지프 캠프라고 해서 네. 이제 강원도 쪽에다가 펜션이나 이렇게 빌려놓고 뭐 오프로드 체험하실 수 있게끔 길도 만들어 놓고 예 네, 그거 다 그렇게 체험도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네 힘들죠. 지금 단체 모이면 안 되는 네. 거니까 장기화 그런 거 맞아요. 그런 행사 자체를 열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이것도 반자율 주행 시스템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 쓸 이유는 없죠. 고속도로 나가면 모를까. 지금 요 파워탑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모델. 아 파워탑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오버랜드 그런 거에는 오버랜드도 이제 오버랜드가 있고 오버랜드 파워탑이 있기 때문에 오버랜드 파워탑 네. 일반적으로 지금 말고 하이 모델로 타셨을 때 요거보다 하나 아래 타셨을 때는 이제 뭐 앞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차선이탈은 아예 안 들어가긴 하는데 앞차간격 조절 그리고 이제 긴급제동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빠져있고요. 캔슬링. 대신에 이제 원격시동이 탑재가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캐시 도금 빠져 있어요. 아. 파워탑 모델은. 아, 그러고 보니 수직으로 세워진 게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비가 올 때, 처음 네. 서 있을 때 이제 다른 차들은 다 맞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어, 네. 아우, 지프 알고 보면 은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재밌어요. 제가 경험을 뭐 많이 못해서 그렇지. 어떤 거 보면 진짜 딱 재미나게 느껴지고. 사실 랭글러 타시면서 이렇게 지루해서 변경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정말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시죠. 뭔가 내가 좀 특별하게 아, 나 이런 좀 승용차에 질렸어 이런 분들에게 딱 어, 이런 거에 딱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감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느껴보고 싶었어. 그리고 요즘에는 차량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렇죠. 이제 한 2년, 3년마다 이제 계속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 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 차량 타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세컨 차량으로도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차량. 아, 이거 세컨 차량으로? 네. 와, 좀 맛이 이 차 두 대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 어, 내가 네, 평일날 그냥 회사 출퇴근할 때 그냥 승용차 이용하다가 어, 오프로드나 좀 차박하고 싶은 때는 이제 랭글러. 아, 그랬을 건가. 그리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순정으로 타셔도 굉장히 재밌는 차량이긴 한데 아, 그렇죠. 튜닝을 하셔도 굉장히 재밌는 차량이에요. 아, 딱 봐도 뭔가 네. 이 튜닝을 하면은 더 네. 남성미한 좀 상남자 있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 보여요. 사실 승용차나 이런 SUV 같은 경우는 튜닝을 해도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네. 있죠. 아무리 뭐 엄청 괴물처럼 만들 거 아니고서는 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 대신에 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하면 굉장히 차고도 높일 수가 있고 아 그렇죠 네 타이어도 키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타이어... 몬스터 트럭 어 네 맞아요 일명 몬스터 트럭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런 타이어가 하나만 바꾸셔도 네. 굉장히 휠 디자인만 바꿔도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이다 아, 보니까 것 같아요. 네. 그 고객님마다의 이제 개성을 좀 살리기 좋은 차량이시긴 해요. 아, 지프가 내가 들여다보지 못한 세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느낀 건데 또 하나 저속에서는 좀 안 들리는데 이게 고속으로 점점 속도가 올라갈수록 하이어 노면 아까 들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속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이게 고속부터가 이게 좀 느끼기 시작하는 거. 확실히 이게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는 신경 쳐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경 쓰일 경우에는 이제 오버랜드로 오버랜드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 아 지프가 좀 선택성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냥 이런 걸로 하고 그러면 지프 중에서도 승용 모델이 있잖아요. 그랜드 체로키라고. 어, 그쵸. 그랜드 체로키도 있죠. 그랜드 체로키도 많이 보는 편인가요? 어, 지금 랭글러랑 그랜드 체로키 굉장히 많이 보세요. 아...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도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랜드 체로키도 뭐 물론 이제 간간히 보긴 봤는데 네. 대부분이 랭글러를 좀 많이 봐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네. 제가 자륜기어 한번 넣어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쳐보면 아, 자륜기어 네. 한번 궁금하네요, 진짜. 아, 그러고 보니 이 앙증맞게 귀여운 게 또 뭐냐면 유리가 좁다 보니까 와이퍼 사이즈도 아, 작아요. 맞아요. 다른 차량들에 비하면 앙증맞네요. 많이 좁아요. 지프도 이게 어떻게 상남자스러운데 이 귀여운 면도 살짝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낌 봤을 때는 원래 상남자들이 좀 귀여운 맛이 있잖아요. 아, 근데 지아님이 타고 다니실 정도면은 그래도 여성분들 타기에도 이게 재밌는 것 같아 보여요. 어, 네 맞아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옛날에는 거의 남자차 네, 남자차 남성차 이렇게만 많이 인식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타시는 추세예요. 대단하죠. 네. 선택폭이 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네. 글로벌 시대인데 그쵸. 내가 좀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도 하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비가 또 가서 비가 네, 또 지금, 한번 네. 어, 지금 폭우가 내리는데 앵글러를 또 타기도 하고 또 글래디에이터가 또 이제 모델로 하고 있어서 근데 비가 이렇게 와도 위에 그렇게까지 안 들리는데 오히려 앞에만 이렇게 들리고 아,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조심해야 일단 도착 돌아가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무엇보다 시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상 딱딱해 보이는데 좀 운전해보면서 이게 지금 몇 분 운전해도 허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네요. 맞아요. 사실 이 차량이 이제 승차 감도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네, 아까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타보시면 생각보다 편하긴 하고 서스펜션도 잘 잡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가 조금 이 차량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 2열이요? 네. 2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리클라이닝은 안 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세워져 있는 각도가 있어서 앉았을 때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있으신데, 저거 이 리클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다른데 출근하고 나서 이제 네. 뭐 작업했을 때 리클라이닝도 가능하시거든요. 아니면 뭐 저한테 출고하실 때도 제가 리클레인 작업해서 출고도 가능하시고. 확실히 비 오는 날에 집도 타는 것도 재밌네요. 뭔가 그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사주니 그냥 지금 네 넣으시면 되니 브레이크 밟으세요. 네 브레이크 밟았죠. 네. 지금이 4륜 들어가 있는 상태. 4륜 오토네요. 네. 아 파트 4륜이 아니에요. 4륜 아 파트 타임이랑 오토 4륜 풀타임 4륜 이렇게 둘 다 가지다. 아 파트 타임이랑 풀타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대부분 이제 그냥 풀타임 4륜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둘 다 가능하구나. 그게 또 랭글러만의 장점이죠. 익스페디션이 파트타임이거든요. 제가 탔었을 때. 랭글러만의 또 이 구동면에서는 생각해보면 진짜 지프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다른 차에 비해. 어떻게 보면 4륜 구동 자체도 이제 지프에서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오랜 기간 있잖아요. 네. 그 역사. 2차 세계대전에 그런 네 맞습니다. 예. 와우. 혹시 서 있을 때 이제 이건 들리는 것 같아요. 천 소리 서 있을 때. 달릴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서 있을 때 예. 들리죠. 빗소리가. 아 진짜 재밌다 지프. 날씨가 좋다느냐 더 좋게 찍을 수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비 올 때는 많이 체험을 못 하시니까 고객님들이. 고객님 사실 시승하러 가셨을 때는 날이 좋을 때 많이 가시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비 올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보가 있으니까. 네. 아 그러고 저 레니게이드 네. 저희 친척 형이 타고 있는데 네. 저것도 많이 보는 편인가요? 저 차량도 많이 보시죠. 아... 저 차량이 이제 19년도에 네. 저희가 소형차 수입 차량 부분에서는 1등한 차량이라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할인 자체도 프로모션 그런 것도 있겠죠. 네, 620만 원, 67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기준으로 지금 론지투드라고 해서 레니게이드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네. 2,990만 원에 2,990 네, 구매가 가능하셔서 아 여기서 그래도 시승해볼 기회가 있겠네요. 왜냐면 처음에는 친척 형 거 저거 레니게이드 한번 시승해볼까 하다가 그때 네. 어차피 자동차 유튜브 시작 전이니까 오히려 잘 됐네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은 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아 맞다 그리고 네.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지용 대리님은 그 제 아는 동생 후배가 있어요. 그 동생에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지프 전시장 걔한테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해야겠어요. 이렇게 고마운데 나중에 한번 같이 네. 밥 먹자고 근데 사실상 이제 제 생각해보면 운전하면서 재밌으니까 그 단점을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네.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는 차량이 있기도 하세요. 그렇죠. 많이 찾을 네. 수 있죠. 근데 그 단점보다는 그냥 감성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뭐 디자인적인 부분을 유니크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장점이 더 많죠. 그렇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찾는 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단점이 많다면야 안 찾았죠 사람들이. 그쵸, 그걸 네, 왜 찾겠어요. 다 타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오디오가 무슨 오디오 여기 써있지가 않아. 저희는 알파인 거 쓰고 있습니다. 알파인 거요? 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여기 위에도 전착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위에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부분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서라운드 치고로 이제 좀 들리는 사운드가 있어서 아 좀 뒷자리에도 잘 들리고 좀 네. 울려 퍼지게끔. 아 마치 그거 생각나네요. 제가 생각한 차량에서 링컨 링컨에도 이렇게 뒤에 좀 이렇게 있고. 야 아무래도 도어에 달 수는 없죠. 도어에 뭐 이런 거 띄고도 네, 그래야 되니까. 도어를 또 떼야 되니까 네 V
분리식이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세착식이니까 네. 이 위에다 장착해야겠죠. 뭐 일단 거의 도착해가나요? 네. 아, 뭐 도착하고 있어요. 한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면요 시승 소감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셔도 네. 되고요. 자, 일단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프 랭글러 제가 2년 전에 블로그 시절 잠깐 시승했었는데 아 이렇게 이제 오래 타보니까 아 지프에 대한 그 매력 있잖아요. 그 메리트 처음에는 이런 차량이 좀 승차감도 불편하고 아 뭔가 좀 그렇게 공부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인식이 좀 강했어요. 사실상 그 지프 오너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근데 막상 진짜 타보면은 가속감에서도 가속감에서도 진짜 이 정도면은 괜찮고 우수해요. 제 착각을 다 깨버렸죠 이 정도면. 물론 이런 옛날 감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층 분들에게는 정말 좋아요. 물론 저같이 이제 막 입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프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재미있겠죠 이게. 네, 재미도 있고 뭔가 군용스러운 그런 느낌, 마치 내가 지금 군대에 있는 느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스티어링 잡는 것도 괜찮고 이 승차감 면에서도 저는 지금 오래 운전해봤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저희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프 앞으로 지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볼 거고요. 이 센터페시아가 또 어떻게 보면 작은데 이게 밝게 잘 나오니까 이런 곳에서도 괜찮고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가 외관이랑 실내에서 뵙죠. 네, 아무튼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랭글러 앞모습을 보면요 이 전면부가 확실히 좀 일반 승용차 모델에 비해서는 그 옛날 코란도 아시죠? 그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마치 군용차의 험머를 보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뭔가 좀 투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 그릴만 봐도 뭐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그 갤로퍼 비슷한 느낌? 그게 있고요. 라이트는 당연히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좀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틱한 느낌보단 좀 현대적인 기술 그런 거 많이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 범퍼 간격이 꽤 넓어요. 좀 다른 승용차들 같은 경우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좁죠. 근데 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퍼가 랭글러의 특징 중 하나죠. 이거를 이용해서 엔진 룸을 열 수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트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이거를 또 탈착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놀랍죠. 투박하고 옛날 감성적이 있는 랭글러의 앞모습을 봤다면 이제 옆모습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옆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저 차가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옆모습을 닫혀 있는 거 찍기 위해서 이걸로 찍고 있는데요. 이 옆모습만 봐도 뭔가 좀 군용차 같은 느낌. 이 느낌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빠르게 타고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점, 좀 비상적인 느낌이 있고요. 대부분의 승용 SUV 보셨겠지만 럭셔리한 감성보다는 확실히 옛날적인 감성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또는 60년대 그런 느낌이 있죠. 일단 랭글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장이 정말 길어 보입니다. 이 도어도 탈착을 할 수 있어요. 탈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트 하나하나 이거 조여져 있거든요. 이거 풀 수도 있어서 이 도어를 뗄 수도 있어요. 오프로드에 매우 용이하죠. 이 휠 디자인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축구공 같은 그 디자인 느낌이랄까요. 좀 귀엽네요 이거는. 그리고 캘리퍼가 이게 고성능 캘리퍼는 아닌 것 같은데도 크거든요. 이 정도면은 뽀피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저는 타이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머드 타이어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그 오프로드적인 그 타이어 느낌이 있어요. 산악에서도 갈 수 있고 군대에서 타던 그 레토나 그 비슷한 타이어인데요. 이 정도면은 하지만 뒷타이어 캘리퍼가 아까보다 다소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한 2P나 1P 아닐까 예상해보고요. 이렇게 옛 바디만의 감성 느낄 수 있는 랭글러의 옆모습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다가 좀 크죠. 진흙 그런 거 튀면 안 되게끔 설계 구조상 딱 이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군대차 보는 것 같네요. 이 뒷모습 역시
제가 그동안에 승용 SUV 뒷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 디자인 보는 게 정말 익숙치 않습니다. 테일램프가 어떻게 보면은 네모 모양인데 제가 자주 봤던 건 아니지만 좀 다소 작게 보일 수 있다. 뭐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타이어 하나 이렇게 매달 수도 있고요. 보조 타이어. 또한 오프로드답게 견인구리까지 딱 이게 잘 돼 있네요. 이 트렁크 여는 방법이 좀 희한한데요. 그냥 이렇게 당기면 여기만 또 열려요. 그리고 여기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따로 열어야 돼요. 그냥 당기면 돼요. 이거 이렇게 그냥 닫을 때도 그냥 이렇게 내려서 닫으면 되고 좀 무거운 감이 있어요. 트렁크 공간 설명해 드리자면 정말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넓은데요. 이것도 있네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트 당연히 접는다면요 더 공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지금 가방을 저기 있어가지고 못 두겠지만 한 좀 이 정도 넓다고 해야 되나. 공간은 제가 봤을 때 주먹 한 두 개는 들어갈 것 같고요. 나름대로 가족들이 타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죠. 뒤쪽 창문 여는 것도 여기 있고 차박에 용이하게끔 여기 USB 단자와 230V 그게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꽤 높은 만큼 이렇게 되네요. 네. 그냥 시티 디자인만 봐도 딱 뭔가 그냥 투박하고 일본 승용차에서 많이 보던 그 디자인인데요. 이 아까 봤을 때 뭐 두드려 봐도 이렇게 괜찮네요. 좀 위로 올라가서 밑에도 물론 괜찮은데 시트 디자인 확실히 그냥 오프로드용이라든지 그냥 뭔가 단조로워요. 단조로운데 승차감은 괜찮았다. 원래라면 차 안에서 인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간대이고 비가 언제 내릴지 몰라가지고 편지 끝나고 나서 인사를 드리네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통하는 팬맷이 되겠습니다.